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TV 프로그램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사실 그 이름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2월 달에 불쑥 이 프로가 뭐길래 그렇게 사람들 입에 그렇게 오르내리나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제 인터넷을 제가 뒤져가지고 그 프로를 이제 처음으로 봤습니다. 보니까 이 좀 어려움을 겪는 그 동네 식당을 찾아가서 그 전문가가 컨설팅 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제가 그거를 그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컨설팅을 해주는데 막 그냥 그 식당 주인에게 막 직격탄을 막 들이퍼붓는 겁니다. 막 얼마나 민망한 말을 많이 하는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준비 제로예요. 폐업하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도대체 피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아,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야. 아, 그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인데 사실 이걸 개인적으로 살짝 불러가지고 해도 이게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그 독한 말들인데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굉장히 그 독특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그렇게 독한 말을 막 들이퍼붓는데 그 식당 주인이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뭐 끝까지 다 보지도 않았고 좀 이제 보다가 중간에 이제 끊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당 주인의 그 모습이 자꾸 머리에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전 시청자가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모독을 독한 말을 퍼붓는데도 왜 상처를 안 받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아닌 이런 한마디에도 막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러는 걸까? 제가 올 연초부터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그 식당 주인의 그 모습하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인물하고 이 두 인물이 계속 교차가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에 나오는 그 식당 주인들이 그렇게 독한 말을 퍼붓고 모독적인 말을 퍼부어도 상처를 안 받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마음에 불타는 열망이 있거든요. 식당이 너무 잘 안 돼서 힘든데 누구 도움을 빌려서라도 이 식당만 잘 될 수 있다면 아니, 이것보다 더한 욕도 나는 먹을 수 있다. 난 감수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유심히 보니까요. 막 화가 나는 걸 참는 게 아니에요. 막 듣기는 거북해도 막 한마디라도 더 그 전문가에게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 애절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꿈이 있으세요? 열망이 있으세요? 이 열망이 너무 커서 뭐 다소 모독적인 말을 해도 상처도 안 받고 다소 뭐 오해를 좀 받아도 별로 개의치 않고 내 이 꿈만 이룰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연말에 본 그 프로그램이 생각났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시각장애인에다가 또 구걸해서 연명을 하는 거지예요. 외모적으로 외적으로는 참 볼품없는 초라한 그런 육신을 가졌지만 저는 이 바디메오가 참 부러운 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걸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시각장애인이자 또 구글에서 연명을 하는 바디메오라는 이 거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본문 46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막 야단을 쳐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모습하고 그 아까 그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에서 막 대놓고 모독적인 말을 하고 당신은 식당할 수 없는 사람이 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모독적인 말을 퍼부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상처받지 않는 그 식당 주인하고 이 두 모습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태도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열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뭐 꾸지람 좀 들어도 상관없고 주변에서 막 그냥 방해를 한다고 위축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러되 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면에서 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졌지만 그리고 또 구글에서 생계를 연명하는 초라한 거지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 바디메오에게서 배워야 될 너무 귀한 모습들이 많아요. 바디메오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엇이 이 초라한 한 인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였나 이걸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바디메오가 행복한 이유를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왜 행복했습니까? 그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요 연초에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날 이제 우리 교회 전체 교역자와 전체 직원들이 다 모여서 실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뜬금없이 앞에 있던 그 우리 직원 몇 사람하고 또 우리 교역자에게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원하시는 거 한 가지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보고 우리 목사님 내가 딱 지금 얘기하면 뭐든지 간에 그 말하는 소원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내가 몇 사람에게 했는데 놀라운 게 한 명도 대답을 못해요. 막 이렇게 막 머리는 돌아가는 게 보여요. 이게 놓치면 안 되는데 이제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막 머리는 돌아가고 입술도 막 움직이는데 안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실험했던 몇몇 직원과 교역자들하고 바디메오의 차이를 아시겠죠? 바디메오는 툭 건들면 튀어나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이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장미란 선수라고 기억하십니까?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그래서 이제 이 역도로 뭐 국민 선수가 된 그런 인물인데요. 이제 미국에 유학가 있습니다. 방학이라서 이제 잠깐 나왔는데 지난주에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었는데요. 한 2시간 대화를 하면서 참 머리가 숙여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게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참 그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시간 식사하고 또 이제 잠깐 또 커피숍에 가서 차 한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여운이 남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그냥 뭐 두런두런 이제 잡담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가볍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느라고 뭐 힘들고 어려울 텐데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리고 또 제일 그리운 게 뭐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정말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었더니요 자기가 현역 시절에 너무나 태릉 선수촌에서 힘들어하면서 훈련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또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든다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는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시지만 현역 시절에 장미란 선수는 역도 여자 75kg 그 이상급이었기 때문에 막 일부러 살도 찌워야 되고 자기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몸매도 포기해야 되고 아름다움도 외적인 아름다움도 포기해야 되고 잃는 게 참 많았고 훈련 이거 뭐 안 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 이거 뭐 살인적인 훈련이라는 건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의외로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자매랑 식사를 다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데요. 무슨 생각이 불쑥 떠올랐느냐 하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에 처음 이민 가가지고 안 해본 고생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잖아요. 뭐 변기 청소부터 해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거, 눈 치우는 거, 고기 쓰는 거, 고기 배달하는 거, 세탁소에서 일하는 거, 뭐 여러 막노동, 공장 청소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요. 한 번은 정말 좋은 이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큰 옷가게를 하시는 한국분이 계시는데 거기 와서 일을 하라는데 일이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서 있기만 하면 된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요, 워낙 이제 그 매장이 큰 매장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직원이 이제 서 있어줘야 이게 허수아비와 같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물건을 훔치지를 않기 때문에 그 큰 매장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더 내가 눈이 번쩍 떠였던 게 막노동하는 것보다도 월급이 더 많은 것 시간당. 그래서 이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가겠다 그랬죠. 그리고는 막 룰루랄라 하면서 거기에 취직을 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다니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그만뒀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게 이게 중노동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뭐 옷 만들어라, 뭐 일을 시키면은 이게 시간이 잘 갈 텐데 우선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가만히 서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나 해서 시계 보면은 20분 지났고요. 점심시간 되려면은 아직도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하루가 막 너무 길고 그래.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사람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가장 이게 중노동이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인생에 무거운 짐이 많고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직장 이렇게 힘겨운 삶을 지금 참 투쟁하듯이 살아가시는 분이 많으신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장민환 선수처럼 참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다. 그 시절이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 시절이 참 그립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오늘의 이 힘듦이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이 인물이 툭 건들면 튀어나오는 그 마음의 목표, 그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요.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그런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어땠습니까? 4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게 처음에 바디메오의 모습이에요. 길가에 앉았다가 그림이 그려지세요? 무기력한 그 모습이요. 우리 그 육교를 지나가다가 보면 또 지하철을 타려고 가다 보면은 참 마음 아픈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지나가는 행인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제가 그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요. 제가 그 시카고에서 그 옷가게 도둑 지키느라고 서 있는 것보다 이분들은 시간이 훨씬 안 갈 것 같아요. 동전 던져주는 사람도 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열정을 가진 게 아니에요.
길가에 그냥 앉아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디메오인데, 그는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꿈과 의욕을 회복하게 되었나? 그 답이 47절, 그 다음 47절에 나옵니다. 46절 끝부분 읽어드릴게요.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그 무기력하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의욕을 잃어버린 바디메오가 참 저 사람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의욕을 갖고 활력을 가진 인물로 바뀌게 된 그 동력이 딱 이 표현 하나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게 무기력한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무기력한 현실을 단번에 바꾸어 놓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온다고 다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의미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인생길 광야를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막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 뺑뺑이를 돌면서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를 지나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광야 통과법 아시겠죠? 꿈꾸면서 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열악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결핍이 많은 광야를 지나가지만, 나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서 장민환 선수가 지금은 뭐 우아하게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고, 또 이제 막 75kg 이상을 찌워도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 만났는데 제가 잘 못 알아봤습니다. 막 살이 쏙 빠지고요. 얼마나 날씬하고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옛날보다는 고생을 안 하는 게 눈에 확 뜨이는데도 왜 그 고생하던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리웠냐고요. 광야를 거쳐 나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에게 그런 목표가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지내는데도 광야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행복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에게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47절에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47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그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그때 다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신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는 이 선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시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건요, 이 마가복음 전체 통틀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딱 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딱 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를,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믿음이 없는 남편이 그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참 뭐 여러 가지 마음도 편하고 좋다고. 그런데 아직은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그래도 뭐 지루하게 안 하려고 애를 쓰네. 한 번씩 뭐 들어줄만 하네.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터치를 주시면,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 역할을 원하세요.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서 바디메오처럼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혀 있지만 영안이 열려질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내 따라오신 많은 남편들, 또 남편 따라오신 아직도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시는 많은 분들에게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 가정의 평안을 위해 따라와주는 남편이나 아내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계속 내가 저를 생각해 보는데, 제가 만약에 무교 혹은 불교 신자인데 우리 집사람이 기독교다,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미쳤습니까? 내가 따라가게? 저는 절대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따라 나오신 분들 보면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좋은 마음밭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막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독을 하고 그래도 뭐 한마디 대들지도 못하고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사과하세요. 이런 말 절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그 식당의 주인들은 알거든요. 기분 나쁘지만 참아야 된다. 왜? 이분이 마음 상해가지고 나 안 도와준다 그러면 난 내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왜 지금 여러분 바디메오가 48절에서 소리 지르는 자기를 향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주변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왜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느냐고요? 어떻게 더욱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느냐고요? 바디메오는 알았거든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이분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유일한 대안 되신다는 걸 바디메오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이 바디메오가 행복할 수 있었던, 비록 현실은 비참하지만 거지예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영안이 열렸고, 그 예수님 앞에 참연 불구하고 소리 지르 부르짖는 그의 모습.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딱 하나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바디메오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이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신학생들이 분당 우리 교회 부러워하고 뭐 교회가 뭐 그렇게 과장된 소문이 나고 그렇대지만, 저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바디메오처럼 기도해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사람에게 그렇게 동정을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저 너무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저 또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 콜록콜록하면서 인생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던 그 20대 초반에 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만 21살 때 이민을 가가지고 만 40살이 될 때 한국으로 돌아갈 꿈을 가졌습니다. 그 어린애가 참 야무진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40살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돈을 엄청 벌 거라고, 돈을 막 왕창 벌어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제 한국에다가 고아원 체리고 양로원 체리고,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저는 87년도에 27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뭐 대학 졸업 체면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난 오직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수성가한 그 교포 중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그분 광고 보고 찾아가가지고 저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 며칠 안 하다가 이거 다 그만둔다고. 그 제가 저는 미국에서 대학 졸업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써주시면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그래서 흑인 한 명, 저 한 명 둘이서 아침에 이 그 물건에다가 그 가격표 붙이는 그걸로 시작하고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고 눈치우는 일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학교 다니는 내내 하던 일인데 뭐 그 뭐가 힘들겠습니까? 오직 저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40살까지 돈을 막 왕창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석 달 딱 됐더니요, 그 가게 사장님이, 야 미스터리 저예요? 자네 참 독하네. 그리고 석 달 만에 매니저로 성격을 확 뛰어오른 거예요. 그리고는 한 2년 모든 물건을 노트 하나에다가 다 옮겨줬고,
외우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돈 한 푼 없이 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뭐 형님 집 재펴가지고 은행 융자 얻고 누나 셋 개돈 1번 2번 3번 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빚으로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꿈을 가지는 게 이게 참 이게 위험한 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자꾸 드니까 나 진짜 돈 벌어야 되는데 함정이 뭐냐 하니까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내 마귀하고도 내 손잡을 수 있겠다. 20대 어린 나이니까 더 이제 철이 없어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에 이거 그냥 뒀다가 큰일 나겠다. 이 마귀하고 손잡아가지고 돈을 왕창 벌면은 내가 40살에 그 돈 갖고 한국 나오겠습니까? 마귀가 나오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무슨 벤츠나 이런 거 타는 거 좋아하고 그냥 과시나 하고 인생 비참해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에게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갑자기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불쌍하게 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청소년 사역 10년 그리고 분당 우리 개척하고 17년 27년이 지나놓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청소년들 돌보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더니 별책 부록으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분당 우리교회 복지재단을 통해서 저는 40대 때 고아원 하나 양로원 하나 꿈을 꿨는데 이것에 몇십 배 되는 놀라운 복지사역을 허락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뭐가 감격입니까? 하나님은 20여 년 전에 미리 분당 우리교회를 예정하시고 거기에 저를 자격도 없는 저를 담임 목사로 점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꿈에 개입을 하시니까 마귀하고 손잡아서 돈 버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0대 때는 이 구절이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난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제 꿈이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주님이 저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제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셨기 때문에 제 꿈은 제 꿈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다 별책 부록이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또 그 뚜렷한 삶의 목표를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군지를 아는 영안이 열려 있어 행복한 사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구비되어 여러분도 행복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그 외치는 시편 18편 29절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동안에는 계속 액센트를 뒤에다 뒀잖아요.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다가 액센트를 뒀다면 새해를 맞이한 오늘은 액센트를 앞에다 두기를 원합니다. 적군을 향해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디메오가 행복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는 치유를 사명으로 성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본문의 바디메오 말고도 맹인 한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와 이 사람에게 공통점이 참 많고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22절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의 이 맹인은 결론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걸로 끝이 났고요 바디메오는 뭐가 다른지 보세요 본문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결정적인 차이에요 8장에서 병 낫는 거 눈 뜨는 거 이것도 대단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귀함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어디를 주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니까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을 따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눈떠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또 하나 비교되는 이 바디메오의 전과 후를 비교하는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자 46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장면을 머리에 담아보세요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는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변화를 보세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차이를 아시겠죠?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2019년도에는 무기력하게 길가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놀라운 새로운 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꿈 넘어 꿈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그 흥미를 갖게 된 게 뭐냐면은 왜 제목이 꿈 넘어 꿈이냐 그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꿈 넘어 꿈이란 게 뭐냐면은 꿈을 이룬 다음의 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이건 그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사명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거는 꿈 넘어 꿈이에요 자, 더 쉽게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우리 어머니 평생의 소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건 어머니의 꿈이자 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건강한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하여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달려가는 건 꿈 넘어 꿈이에요 꿈꾸는 건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꿈 이루어지는 것도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 넘어 꿈을 이루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교원 자격증도 따고 교사가 됐겠냐고요 여러분 교사 자격증 딸 때 혹은 학교로 발령받을 때 막 기뻐했던 순간 기억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왜 그렇게 기뻤죠?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저는 많은 교사들이 꿈만 이루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꿈 넘어 꿈을 꾸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 넘어 꿈은 뭐예요? 교사가 되는 건 그냥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꿈 넘어 꿈은 내가 이제 교사가 되어 이 불쌍한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내가 저 아이들을 내가 진짜 좋은 스승이 되어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좋은 스승이 되고야 말겠다 그 꿈 넘어 꿈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조국 대한민국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꿈만 이루어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꿈 넘어 꿈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제대로 일어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너머 꿈을 꾸는 위정자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나라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되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꿈너머 꿈, 제대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로 잡아주는 많은 언론인들에게, 많은 사업가들에게, 오늘 교회에 저 같은 목사가 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너머 꿈을 가지고 달려간다 할 때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바디메오를 보니까 그의 귀한 점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50절을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바디메오는 막 온통 쿡 찌르면은 자기 꿈이 튀어나오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그냥 뛰어가지 않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무의식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그 지금 이제 이 주님 놓치면 이 큰일 난다는 그 절박한 와중에 그냥 달려가지 않고 겉옷을 벗고 달려갔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일교차가 심한 그 근동 지역에서 구걸하는 바디메오 입장에서 이 겉옷은 밤에 입을 역할을 하고 노숙 생활하는 그에게 필수품, 필수품. 그런데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겉옷을 벌써 던지고 갔대요. 뭘 의미할까요? 지난주 장신구를 떼는 거랑 같은 거 아닐까요? 나 이제 주님 만나? 그냥 눈 뜨는 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꿈너머 꿈이 있다. 이 생활을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꿈을 이루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던 거지 그 노숙인에게 필수품인 그 옷을 벌써 던져버리고 배설물처럼 사명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알아가기 예수 닮아가기. 이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내내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구호가 되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알아가기, 예수 알아가기, 예수 닮아가기, 예수 닮아가기.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이 찬양이 잠자리에 누워서도 고장날의 코드처럼 안 끊어지고 계속 맴도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정말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요약해 놓은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너무너무 힘든 삶의 현실이지만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선포하십시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니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한 번도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가사 하나하나가 살아서 이것이 내 인생에 바로 적용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새해가 밝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안 바뀌는데 달력 한 장 뜯는다고 새해가 됩니까? 그게 여전히 길거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디메오 같이 살아가는데, 동정이나 구하고 사람들 눈치나 보고, 이제 하나님 길거리 앉아있던 바디메오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꿈 넘어 꿈을 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 열망하는 소원이 주님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다가 일어나도 아버지 난 이 일을 위하여 살아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그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싸워야 했던 그 배에서 주님이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이 배에서 나아가리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처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새해에 아버지 바디메오에게 배운 이 모습들이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에 구현이 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바디메오가 외쳤던 나사렛 예수가 나의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소원을 가지고 열망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찬양하는 우리에게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래서 힘을 얻어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비록 낙심해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니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을 얻으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꿈 넘어 꿈, 좁은 꿈, 좁은 길, 좁은 길, 사명을 향하여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우리 행복 이를 한번 떨쳐버리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 옷을 내버리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지 바디메오에서 배우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과 교훈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나의 삶은 가에 주저앉아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 나의 삶은 일어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꿈 넘어 꿈, 아버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 넘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 꿈을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주님은 내 꿈도 응답해 주시지만 나의 꿈 넘어 꿈을 이루어 주시는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구걸하던 그 한 인생을 향하여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의욕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에도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고 일어날 용기가 생기지 않고 다시 한번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바디메오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내 꿈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꿈 넘어 꿈을 꾸게 하시고 꿈 넘어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한 해,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갖춘 게 별로 없고 불비한 것들이 많은 초라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 순간을 되돌아볼 때 참 그때가 너무 행복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해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